동네가 있나요? 근데 이런 마을은 괜찮은데 학대하는 동네가 있으니까 많다고. 그 도시 같은 데는 나는 불쌍하더만. 근데 어쨌든 거제시에서 그거 TNR 중성화를 하는 걸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건 뭐 나는 내 떠이구나. 뭐, 자꾸 그 개체수가 뚫어나면 뚫어나는 대로. 그 뭐 사료 사서 먹이고 뭐 캔 사서 섞어가지고. 아, 그리고 아까 아픈 고양이는 제가 사모님한테 약을 드렸어요. 아, 예, 아까 요한이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 그리고 약을 한번 먹였어요, 제가. 마요, 아까 요한이 안 됐다. 예, 약, 아까 캐나다가 타서 먹였거든요. 그쵸, 그는 이제 그, 저, 영, 처음에는 그냥 막 숨도 제대로 못 쉬더만은. 그 약을. 저기, 제가 약 드렸으니까는 매일매일 그 찻숟갈 반숟가락 해갖고 캔에다가 빡빡 비벼야 돼요. 빡빡 안 비비면 약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얘 안 먹어요. 근데 아까 준 거 다 먹었나 한번 봐야 돼. 열심히 먹던데. 뭐 치우셨네. 반 이상 먹었길래. 네. 내가 다른 또 사료를 섞어갖고. 네. 뭐하는 거네. 그거 약 처음 먹이기 때문에 약발 잘 받을 거예요. 닭가슴살 캔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그 다음에는 사료하고 사료만 이제 조그마한 거 와서 묶고 가려고. 아우 놀랬어요. 물그릇도 너무 깨끗하게 잘 해주셔서. 그렇게 딱 섞어가지고 오늘 하루 이제 주면 먹고 가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그 저런 거 이제 햄 이런 거 소세지 이런 거 나오면 폐기되는 거 있잖아요. 나오면 잘못 잘라가지고. 아, 감사해요. 근데 여기 저도 저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거든요. 네. 차이나타운 중국집이요. 근데 여기가 그 로드킬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밤에 애들 건너다가. 하여튼 그 딸 중에 하나는 좀 애가 괜찮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 이게 전국에 소문이 났다고 애들을 거두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 집을 가지고 올린다. 예. 네. 집이라도 그 원룸이나 뭐 저 빌라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네. 집이라도 해주라고. 아니면 모래를 사주면은 애들이 그걸 한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러잖아요. 그 집에 그 그 집 동서가 저 국포군수석이거든요. 아. 한 형제가 저기 살아. 그 뒤가 이제 저 시아버지가 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아, 다 이 동네 사시는가? 원룸인데. 내가 그래, 너 그런 식으로 갈 거든 고양이를 아예 데리고 가지 마라. 쓸데없이. 어? 왜 살아있는 짐승을 데리고 가가지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응? 그럴 밖에 그냥 여, 나한테 데리고 가. 내가 여기서 밥 다 먹이고 할 테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왜 그렇게 그, 저, 함부로 그냥 키우다가 그만 말한. 그 누가 어떤 편의점 하는 분이 데려다 주면은 또 나와 있고 또 나와 있고 이랬다고 그 얘기까지 지금 그 소문이 다 났어요. 전국에 그 동물 학대로 지금 잡으러 올 판이에요. 얘기를 전해주세요. 저 국수집에다가. 네, 그 조심 동수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꼭 해주세요. 지금 전국에 소문이 다 났고 지금 위치까지 다 노출이 됐으니까 동물 학대로 신고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데려왔던 얘기가 지금 있더라고요. 그럼 누군가 알고 지금 제보를 하는 거거든요. 어, 요즘 또 별이가 안 보이네. 그 털 짧은 애가 별이에요? 예. 네. 있어요. 제가 차에 잡아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잡아다 주면 자기가 임시 보호를 해서 입양을 보내겠다 이랬는데 제가 여기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왔는데 설득을 했어요. 여기가 더 애들이 있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응, 괜찮아요. 여기는 또 저가 차에 혹 가다가 이제 그 로드킬 당하는 게 있는데 요 근래는 없어요. 그런 내가 그 시에다가 근위를 해가지고 차들을 어디 쌩쌩 내려오길래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제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 했거든.
그래가지고 저거 내려오다가 조기 때문에 쓴단 말이에요. 아. 그럼 여기서 지나가다 보니까 애인들이 이제. 일단 쓰니까는 빨리 뛰어가고. 그렇지, 이제 빨리 뛰어오고 하거든. 여기는 문제 많아요. 저 여기, 거기 중국집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저 출근 막 하는데 바로 제 앞에서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났어요. 밤에 가다 보면 고양이가 로드킬 당해놓고 뭐 마음이 아파서. 좀 아무리 길에 사는 애들이지만은 운전하고 가다가 보이면 속도 줄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로 쓰레기 차들, 덤프트럭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짐을 실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건 이해를 하는데. 속도 제한을 해야지. 아무 저런 안전수가 이어다가 그저 보고 속도 카메라를 좀 설치해달라고 경찰서에다가 내가 이야기를 했더만 1년 만에 얘기를 해주더라고. 꼴랑 저거 카메라 하나 해주면 어디 덧나나? 저 카메라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서 내가 그 민원까지 이었는데도 안 해줘. 그러더만은 방지턱 이걸 해주더라고. 그럼 요 근래는 이제 로드킬이 없어. 아. 고양이들도 그래 보면. 이제 눈치를 딱 열다가 차가 오면 딱 서요. 서다가 지나가면 탁 이가고. 얘네 똑똑해요. 사람처럼 횡단보도로 가는 애들도 있는데. 새끼 낳은 게 있는데 그것도 안 오네 지금. 아. 밤으로 올 때 됐는데. 그것도 오면. 그래서 지금 다시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풀어주라 다시. 그건 그냥 풀 나오면 여기 와서 밥 먹고 굶지는 않아요. 아, 사장님 같은 분이 있으면은 그냥 안심하고 풀어주시오. 그리고 그 주인 그, 뭐, 집은 어딘지 모르니까 요 분한테 꼭 얘기를 전달해주세요. 지금 전국에 소문이 났다고. 나는 비 올 때가 제일 걱정이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집이 있으니까. 집이 있어서 이제 비 오면 우산을 씌워서 사료가 젖었다 싶어서 우산 씌워서. 예. 태풍 불 때는 막 꽁꽁. 여기 빌라에 가시면은요. 캣맘이 이렇게 그 집을 사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비도 안 들이치고 진짜 좋아요. 저도 돈이 없어갖고. 요런 애 놔도. 예, 요런 애 놔도 애들 오면은 둘, 셋 들어가서 자요. 그럼 양쪽으로 다 있네요. 예. 네. 어. 뒤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예. 네. 뒤에도 하나. 제가 뭐 좋은 거 있으면은 그런 집 나오면은 갖다 드릴게요. 예. 네. 네. 저도 캣맘, 캣맘이거든요. 그것도 괜찮죠. 그냥 그 보루꾸루하러 그러죠. 몇 개 쌓아가지고 시멘트 딱 하면 1층, 2층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런 데 해놓으면 좋죠. 네. 제가 이제 애들 보호도 하고 구조도 하고 집에도 있는데 저희 저기 남자친구도 조선소 다녀요. 근데 그 외국인들하고 일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하더라고요. 외국인들도 고양이 잘해요. 예. 네. 사람 보고 길고양이들이 경계하고 도망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아, 그 이제 해코지라서 그러시고. 예. 네. 아, 자기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봐요. 제가 지금 앞으로 몇 번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씩 고개 들어서 쳐다보고 그냥 자요. 이게 얼마나 평화로워요. 고양이 오줌 성분에 쥐가 엄청 싫어하는 성분이 있어요. 쥐가 없잖아요. 고양이들 많으니까. 네. 네.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고양이 배설물에 그 고양 저기 쥐가 싫어하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카더라가 아니고 진짜 있는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가끔 한번 들릴게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것도 있으면 갖다 드릴게요. 네. 아 여기가 거제 한내공단점?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니, 너? 뭐 어떻게 나왔어? 문 열고 나왔어? 그랬어? 문 열어줘. 열어줄까? 별이? 별아? 나와. 얘 이름 별이래요. 나와. 옳지. 미안해.
에라. 에리. 에라. 오우, 베라에. 베라. 베리, 이리와. 베리 미안했어.